완전히 지금 그 유튜브에서 그거 짐승인가 그 있잖아요. 짐승이요? 아, 애니멀. 애니멀. 어. 아, 동물. 내가 2012년도에 이제 솔로 앨범을 냈었을 때 방탄소년단 사장님이신 방시혁 피디님께서 권희가 너를 힐을 신고 춤을 췄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엔 시대를 진짜 앞서갔었지. 아니, 그치. 근데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9cm 뒷굽이 없는 힐을 신고 내가 애니멀이라는 퍼포먼스를 그때 이제 보깅 댄스를 추면서 야 그거 서 있기도 힘들겠다. 그리고 또 거기 피처링이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피처링을 그때 당시 했었어. 그때 그래서 엄청 옛날인데? 그때 이제 연습생이었지. 방탄소년단은 BTS는 내가 힐을 신으면은 돌변을 해. 힐이죠. 스웨덴 DJ야. 아 이거? 뒤에 힐이 없는 거야? 힐이 없어요? 없잖아. 알고도 못하게 했어. 대박. 저거 앞꿈치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니 설 수가 있어? 뭐 무슨 오브제 같은데? 대박. 이런 신발이야? 이거는 그냥 여자분들도 못 신지 않나? 와 이거 대박이다. 뒤꿈치가 없어. 야 멋지. 와 거라. 야. 야, 너 발목 안 다치니? 조심해. 발목을 다친 적 한 번도 없어. 와. 야, 대박. 와, 장난 아니다. 와, 대단하다. 야, 저거 신고 진짜. 진짜 정원이 프로페셔널이다. 오늘 치는 김에 그거 신고 입학 신청서를 갖고 와라. 안 넘어지는 게 대단하다. 나라부터 그냥 이미지 확 바뀌어버리네. 권희 네가 원래 수근아 잘 부탁해. 너 키가 원래 한 170 몇 되니? 173. 근데 슈퍼맨 182가 되는 거야. 한쪽만 줘 원래 한 번만 그냥 그렇게 신어봐 봐봐. 느낌만 보겠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설 수 있겠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180이 돼보는 순간. 유전을 내려치 신기술로 만든 인위적이라도 180이 되는 그 순간 어디에 잡는 거야? 어디에 잡는 거야? 나와봐. 176이야 뭐하나. 어우씨 안 되겠다. 야, 이런 느낌이구나. 맞아.